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레클레스 대표로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하되 반드시 믿을만한 절대자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의지하고 싶어한다. 혼자서는 너무도 고독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품 안을 절대의지로 믿듯이 어른들도 그러한 품 속에 그 마음을 의탁하고 싶어한다. 신은 어른들의 어버이다. 신은 어른들의 어버이다. 종교적인 신앙이 깊은 사람이 사생간의 불안한 순간에도 태연자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무서운 폭격이 와도 어머니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심리와 같은 것이다. 로렌스의 말입니다. 로렌스의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특히 불안한 순간에 그리고 불행한 순간에 더욱 의지하고 싶어지는 절대자가 필요하죠. 그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그리하여 고독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인간들, 과연 종교적인 신앙이 깊은 인간,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는 더 안정적인 또 안정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면 의지하되 믿을만한, 반드시 믿을만한 무엇, 믿을 만한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을 만한 절대자. 네. 믿을 만한 절대자를 찾아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뜬 눈으로 밤을 세우다. 네, 뜬 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세우다. 뜬 눈으로 밤을 세우다. 그 다음에, 뜬금. 뜬금없이. 뜬금없이. 뜬금. 뜬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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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크게 뜬 눈으로 크게 뜬 눈으로 노려보다 뜬다리가 뜬다리. 다리를 받치는 기둥이 없이 배나 뗏목 다리를 여러 개 잇대어 메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만든 다리를 뜬다리란다. 다리 받치는 기둥이 없어. 배나 뗏목 다리를 여러 개 잇대어 가지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 만든 다리를 뜬 다리란다. 예. 알겠습니다. 뜬 다리. 뜬 도배요? 뜬 도배? 뜬 도배? 뜬 도배라. 뜬 도배. 뜬 도배. 뜬도배. 뜬도배. 병풍이나 창문 따위를 바를 때 그 사례만 풀을 칠하고 가운데는 뜨게 하여 바른 것을 뜬도배라 한다. 아. 그러니까 그
창문이나 병풍 사례만 풀을 칠하고 가운데는 안 발라. 그러면 뜬도배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뜬도배. 그 다음에 뜬돈. 뜬돈은 우연히 생긴 돈을 뜬돈이란다. 뜬 머슴. 뜬발. 뜬벌이. 뜬 머슴. 뜬 머슴은 성실하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건성건성하는 모습을 뜬 머슴이란다. 뜬발. 뜬발은 뭐예요? 뜬발. 뜬발은 더디게 옮기는 발걸음을 뜬발이란다. 더디게 옮기는 발걸음. 뜬발. 뜬벌이는 뭐야? 뜬벌이. 뜬벌이는 정해진 일자리가 없이 어쩌다가 생긴 일자리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거. 뜬벌이. 자, 뜬눈으로 밤을 지새다. 크게 뜬눈으로 노려보다. 뜬금없다. 뜬금없이. 뜬다리. 뜬도배. 뜬돈. 뜬돈. 우연히 생긴 돈. 뜬돈. 뜬머슴. 뜬발. 뜬발. 뜬발은 뭐라 그러죠? 뜬발. 뜬발이 뭐라 했지? 뜬발. 더디게 옮기는 발걸음을 뜬발이라고 그랬죠? 뜬발. 그 다음에 뜬벌이.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바닥에 힘이요. 아씨. 산길 걷는데 길한 가운데 피어난 꽃이 유난히 예쁘다.
산길을 걷는데 길 한가운데 피어난 질갱이 꽃이 유난히 이쁘다. 발길이 잦은 곳이라 온전히 초록 잎사귀가 거의 없다. 온전한 초록 잎사귀 거의 없다. 잎사귀 같은 온몸이 발길에 채어 명들고 아팠을 텐데도 꽃은 아픈 내색 없이 활짝 피어있다. 도그른 뱀처럼 대가리 꼿꼿이 지켜든 신발이 다가오면 질경이의 심장은 들었을 것이다. 펴 있다. 다가오면 질갱이 신용으로 가들었다. 두름에 떨다 뒷목이 뻣뻣한 잎사귀 짐바 뭉길 때마다 질갱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먼저 눌보았는데 활짝 핀 제 아픔을 제 꽃빛에 숨긴 채 질갱이는 꽃을 피우고 있다. 바닥에 기대 아파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다시 일어설 힘은 다시 일어설 힘을 키운다. 어느 날 문득 바닥으로 내팽개쳤다고 생각했을
바닥의 힘, 발길이 잦은 탓에 잎사귀 거의 없다. 온몸이 멍들고, 엉둘기 피멍들고, 아프고 힘들 때도 아파한 내색도 없이 피어났다. 피어나서 활짝 뒷목이 뻣뻣해진 잎사귀 밟힐 때도 슬픔에 몸도 누워 눈질끈 감을 때도 바닥에 기대 없대요 용기 냈다 울면서 바닥에 팽개치듯 벌어져 떨릴 때도 바닥이 감싸주며 품어진 고마움에 사랑이 꽃피어나듯 일어설 수 있었다. 바닥에 힘, 박덕은 산길 걷는데 길한 가운데 피어난 질갱이 꽃이 유난히 이쁘다. 발길이 잦은 곳이라 온전한 초록 잎사귀가 거의 없다. 잎사귀 같은 온몸이 발길에 채 멍들고 아팠을 텐데도 꽃은 아픈 내색 없이 활짝 피어있다. 도골은 뱀처럼 대가리 꼿꼿이 치껴든 신발이 다가오면 질갱이의 심장은 오그라든다. 두려움에 떨다 뒷목이 뻣뻣한 잎사귀 짓밟아 뭉갤 때마다 질갱이는 두 눈 질끈 감는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멈춰 누울 법도 한데 활짝 핀 아픔을 제 꽃빛에 숨긴 채 질갱이는 꽃을 피우고 있다. 바닥에게 기대어 아파하면서 울면서 용기 내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키운다. 어느 날 문득 바닥으로 내팽개쳤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바닥이 온몸으로 나를 받아준 것처럼 웅크리고 떨고 있는 나를 바닥이 감싸주며 품어준 것처럼 뜨거운 바닥이 피워낸 질갱이 꽃으로 길은 온통 환하다. 사랑이 꽃피어나듯 바닥에서 시작된 여름이 오늘따라 유달리 출렁거린다. 시조 바닥의 힘 박덕은 발길이 잦은 탓에 잎사귀 거의 없다. 온몸이 피멍들고 아프고 힘들 때도 아파한 내색도 없이 피어나서 활짝 뒷목이 뻣뻣해진 잎사귀 밟힐 때도 슬픔에 멈춰 누워 눈질끈 감을 때도 바닥에 기대 없대어 용기 냈다 울면서 바닥에 팽개치듯 버려져 떨릴 때도 바닥이 감싸주며 품어준 고마움에 사랑이 꽃피어나듯 일어설 수 있었다.
아정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717님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0717님 아정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4545님 문어님들 반갑습니다. 아정님 뜬다리 뜬도배 뜬다리 뜬돈 뜬모습 뜬발 뜬벌이 예, 아정님, 4545님, 프랑기님, 0717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아정님, 0717님, 4545님, 반가워요. 4545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재호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프랑기님, 재호님, 반가워요. 재호님, 모님들 반갑습니다. 재호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아정님, 재호님, 반갑습니다. 재호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재호님, 0717님, 반가워요. 4545님, 프랑기님, 0717님, 반가워요. 0717님, 재호님, 4545님, 반갑습니다. 재호님, 4545님, 반갑습니다. 4545님, 재호님, 반가워요. 4545님, 재호님, 반가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사우사님 모님들 건강하세요. 아정님 바닥임 아정님 시조 배움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정님 모님들 굿나잇. 0717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님들 굿밤 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프랑기님 모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재호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님 모님들 굿밤 되세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그리고 120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젠, 굿바이, 바이바이, 안녕.